유자철 선수의 그 귀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유자철 선수는 제주 출신이죠. 예. 그다가 이제 독일 갔다가 중동 갔다가 참 오래간만에 돌아왔는데 입단을 하면서 42번을 달았어요. 네. 아, 반갑네요. 일단 여기서 또 7번에 예. 네, 말씀처럼 42번이 예. 네, 맞습니다. 새로 이제 하는 건. 예, 42번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42번 초심으로 돌아간 유자철 선수입니다. 독일로 돌아갈 때 K리그로 돌아온다면은 무조건 제주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켰습니다. 남길 감독의 축구가 기본적으로 이제 3백을 쓰면서 양쪽 윙백의 활용이 상당한 축구죠. 네. 지난 시즌 사실 세컨드볼 떨어집니다. 그리고 찬스 잡았어요. 오우! 제르소 한 번 제쳤어요. 자, 슈팅! 떴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벗어납니다. 그리고 신재원이 오른쪽에서 꺾어줬는데요. 골대! 자, 주민규인데요. 주민규! 시간을 좀 쓰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승우가 김현희 이승우! 이승우! 골대! 맞았어요.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종료. 결국 그 어떤 팀도 상대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0-0 무승부입니다. 마치 이 경기는